많은 환자분들이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목이 답답해지면 나중에 목이 자꾸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징적인 증상으로 항상 목을 가다듬는 킁킁거림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러한 킁킁거림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된 원인인 위산 역류 등이 심해지면 목소리가 잠기게 되고 또 쉬게 되고 더 심해지면 만성 기침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성 기침이 더 악화되면 드물긴 하지만 천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이러한 목의 이물감이 심해져서 나중에 목소리가 쉬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류인 가수나 가수 지망생 혹은 성악하시는 분들이 종종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곤 합니다. 또한 본인의 만성 기침의 원인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호흡기 치료만 하다가 잘안 나와서 저희 진료실에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산 역류 치료를 해줌으로써 만성 기침이 낫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목의 이물감이나 목의 답답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의 이물감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축농증이나 비염, 편도선염 같은 경우는 환자의 증상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 그리고 여러 재반 증상을 참고하면 쉽게 감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흡기 관련 한약 처방과 침 치료 등을 하게 되면 주된 원인인 비염, 축농증, 편도선염 등을 쉽게 치료하게 되고 그에 따라 목의 이물감이나 답답함도 금세 좋아지게 됩니다. 수년 전에 어떤 환자분이 목 이물감과 답답함으로 이비인후과와 내과, 한의원 등에서 약 7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호전이 없어서 내원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주된 이유가 비염으로 인한 후비루 현상이어서 이와 관련된 한약 치료로 약한달 만에 굉장히 많이 호전된 분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목 이물감이나 목 답답함의 원인이 위산 역류나 인후신경증으로 기인하거나 혹은 이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경우에는 치료가 좀더 까다롭고 치료 시간도 좀더 걸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경우에는 주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목의 인후부이지만 근본 원인은 위장과 위와 식도 접합부에 있는 하부 식도 괄약근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어야 목의 이물감이나 답답함도 개선이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위장이 나빠지게 되는 원인, 예를 들면 식습관이 안 좋은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은지, 혹은 흡연이나 술, 커피 등 기호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기타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와 같은 양약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원인 요소를 제거해주고 약해지거나 나빠져 있는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음식물의 소화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면 역류가 개선이 잘 되고 그에 따라 목의 이물감이나 답답함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우가 바로 인후신경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환자의 신경과민이나 예민도가 주된 원인이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 환자의 그동안의 기억력을 잘 청취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우울감, 불안감, 고민이나 근심 같은
원인 요소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와 의사가 같이 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나 침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우울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치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한의학에서는 기울이나 기체와 같은 우울증 상태를 풀어주는 한약이나 침치료 혹은 혈이 화한 경우 보혈, 기가 약한 경우에는 보기 또는 담음이 있는 경우에는 거담이나 해담시킬 수 있는 약제 등을 사용해서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위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위산역류를 개선시켜주면 목의 이물감이나 답답함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임상에서 아주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